18살 무렵 소설 원효대사를 읽고 출가를 결심한 세현 스님. 마제라 출가를 반대하던 어머니에게 3년만 공부하고 오겠다는 거짓말을 하고 마산 광산사로 출가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공부가 안 되겠다 싶어 부산 기장 묘관음사 향곡 스님을 찾아갔으나 입방을 거절당했고 아마도 보릿고개 시절이라 넉넉지 않은 절 살림 때문일 거라 짐작됩니다. 그리고 걷고 걸어 상주 갑장사를 갔는데 거기서 평생 은사 서운 스님을 만나게 되면서 본격적인 행자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제가 그때 나이가 18살 먹을 때 약간 방황할 때인데 그 시장가에 가면 친구 형님이 서점을 해요. 근데 형님 내가 기분도 이렇게 하는데 뭐 재미있는 책 좀 없습니까? 그래 물어보니까 그때 그 원효대사 소설책을 이광수 선생님 약간 두꺼웠지요. 원효대사 소설책을 내주면서 이거 갖다 봐라 그래 재미있을 것이다 그래. 그런 보고 하니까 아주 뭐 아야 불교 진짜 참 멋있다. 그래 원효대사 말하면 일체가 유심자다. 심생적 종종법설이 마음이 일어나게 되면은 가지가지 만법이 일어나게 되고 신밀적 종종밀법이라 마음이 깨끗해져 버리면 모든 마음도 괴로움이 다 깨끗해진다. 아 그런 거 보니까 뭐 얼마 참 기가 막히게 좋은 거야. 이래 중대인 생활을 했는데 지금 맞이래요. 맏아들이라서 금방 출가를 하려고 엄마가 못하게 하고 그렇게 하듯이 집에서 이제 그 거의 중노를 하다시피 했어요. 그때 파도 안 먹고 말도 안 먹고 고기도 안 먹고 그렇게 살았는데 그래 이제 그때 집에 있으면서 원어 스님 소수책, 돌베개, 마이태자, 뭐, 저 이차돈 성사, 전부 다 그 불교 서적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 성관책지, 성가기감, 불교 사상, 또 그 신소철 선생님이 쓴 금강경 강의, 이런 거 다 읽어봤어요. 그래,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엄마한테 거짓말 하지. 엄마가 한 3년만 공부하고 올게, 버려. 그래, 이제 엄마 허락받아가지고 그때 쌀 한 가마 팔아가지고 이제 출가한 게 어디를 가는가 하면은 동네에 오는 스님이 그때 탁발한 스님인데 그때 전부 다 계로나 대저성이라요. 스님한테 좀 소개를 해달라니까 절에 출가하려고 그러니까 소개한 절이 어딘가 하면은 마산 그 놈의 지금 내섬이냐고 광산사 그게 범마사 마산인데 광산사를 이제 소개자서 주더라고요. 그게 가니까 스님이 73살 자신 노심이 한 분 계시는데 아 잘 왔다고 그리 좋아하시고 이제 그래 이제 거기 사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스님이 담배도 피고 술도 꼭차도 마시고 그래요. 아, 이상하다가 스님이 왜 담배나 꼭차를 먹을까 그랬는데 그래 한 달이나 있으니까 부산 범어사에다 쫓겨난 행자가 하나 왔어요. 나는 그때 22살이고 걔는 17살 근데 연부도 참 잘하고 뭐 잘해요. 그래 그 이름 강진인데 야 강진아 스님이 담배도 피고 뭐 술도 먹고 그래 그러니까 여기 대처성 아이가 그래 대처성이 먹고 그런 게 결혼한 스님 그때 전부 다 대처성이니까 그래 스님이 결혼하면 되나 그래 무슨 놈 공부를 해 안 되겠다 딴 데 가자 그 강진이가 이제 소개한 절에 이제 상주 갑장사 우리 노심 서운 스님이 그때 총무 원장도 해도 큰 스님 계신데 그리 가자는 거래 그래 중간에 가다가 저 원래 가람사 가면 지금 그저 행구심 돌아가셨는데 지금은 종정 스님 진재 스님이 그때 총무도 거기서 봤어요. 원래 가람사에서 세제를 지었어요. 저래서 깨끗한 세제인데 그거 가니까 그 할머니들이 그래 여기서 큰 스님 상자 되라 행구심 상자 되라 참 좋다. 그래서 거기 있으려고 그래 안 받아줘요. 행자가 둘이 있다 그러면서 우리 둘이 가니까 행자 네 사람이 되잖아요. 그냥 그때는 아마 먹을 게 없어 그랬을 거예요. 안 받아줘요. 많이 다고 사정을 해도 안 돼서 그래서 그때 막 걸어가고 조금 타고 그러니까 상주를 갑장사를 갔는데 만나 스님이 지금 우리 은사 스님 서자 운자 서운 스님 네. 그래 출가하고 그런 거지요. 그래가지고 그때 행전을 하면서 그때는 신심이 뭐 어떤 힘든 일도 잘 견뎌내고 참 좋았지요. 그게 출가하기엔
원어사 소설책 본 게 출가 동기라. 소설 보고서 예, 예. 그런 마음이 드셨구나. 그 지금 법명은 그러면은 이제 은사스님께서 법명 그런 거예요. 예, 지어주신 거죠. 중계를 받으면은 1년 행전을 하고 있는 김천 직지사관에 중대를 가는데 고암 스님께 이제 계를 받는데 윤고암 스님 그때 종정스님이에요. 돌아가셨지요. 계를 받을 때는 이제 그 은사스님이 법명을 지어주는 거예요. 세연 인간세자 불을 연자인데 연자가는 그 뭔가 하면은 수리란 뜻이에요. 수리. 소성은 그 염소 양의 수리고 대성은 배구 대성 흰 소를 꾸고 가는 게 대성은 큰 수리. 그런 뜻인데 이제 세여지는 세상의 수리가 돼가지고 어서 도인 돼가지고 중생들 세상에 있는 중생들 실다가 부처님 세계로 실어나라 저원덕으로 차는 중생 세계 피하는 부처님 세계 그런 데서 이제 세연이라고 지금. 1962년에 그러면은 그 갑장사에서 예, 은사 예, 예. 스님이 선수님을 처음 만나시게 네, 되신 예. 거죠. 어떤 분인지 소개 좀 해주세요. 이제 스님이 중을 좀 늦게 돼도 행정 수단이 아주 탁월하지요. 그 당시에 스님은 속각이 될 때 대구 점해청에 경리국장을 오래 했어요. 스님이 학교는 이제 보성전문학교 고대 전신에 그는 옛날에 시민당 당수 유진산씨라고 있어요. 유진산씨 시민당 당수 유진산씨하고 스님하고 동기동창이에요. 보성전문 그리고 노장님이 영어도 잘하시고 글씨도 사무소필이래요. 대구 전문에 오래 계시고 그러다가 요게 사변대 자기 우남동에 딸 죽는 바람에 중이 된 거예요. 딸이 누군가 하면은 지금 애견그룹 애견그룹 창건조 최몽인 씨 마나님의 스님 딸이라요. 최몽인 씨가 우리 스님 사이라요. 그래서 여기 삽니다. 딸이 죽었어요. 김혜숙인데 딸이 죽은 바람에 노장님이 그때 무상 늦게 그냥 출가한 거예요. 출가했는데 그때는 이제 공주 마구사 공주 마구사를 출가하셨는데 그때는 저금 스님이라고 계시고 저금 스님이 계시고 또 저 수도세에 금봉 스님이라고 계시다고요. 그래서 그분이 해가지고 스님 보고 행전을 하다가 저 김천 직사 가면은 재산 스님이 계세요. 그때 돌아가셨어요. 재산 스님은 큰 도인인데 돌아가시니까 이제 위패상자 되게 위패상자 중국 되기 전에도 뭐 전매천에 계실 때도 주말 되면 대구 팔공산 성견함에 그 당시에 그때 설수고 스님도 계시고 재산 스님도 계시대요. 그 누굴 가서 공부하고 많이 했어요. 속가 갤 때 부친 공부를 많이 했다고요. 그할 때 노장님 그때도 한소승 해하고 뭐 하면은 큰 스님 계신데 자기 생가당을 아도 청산 백운산 백운관 하니 내가 청산과 흰그름 사이에 이르러니 무형 무체 영무상이라 이 소리 했더라. 무형이 행체도 없고 몸도 없고 또한 얼굴도 없다 이 소리 하니까 설수고 스님들 할 말은 아 이 처서가요 머리도 안 가고 탁자에 올라가려고 그러네 부심 된다 이 소리지요. 그러면서 호를 재산 스님은 득장이라 호를 지어주고 설수고 스님은 백룡이라 호를 지어줬다고요. 그때 62년도 이제 갑장사 처음 올라오신데 내가 그때 겨울에 눈이 왔는데 스님 보고 오신다 그래서 저 갑장사부터 꼭대기 한 그 2km 돼요. 빗자리가 눈을 전부 쓰고 이제 용사가 내려가서 용사가 이제 비운이 섬전인데 스님이 그거 계신지 모르고 길만 쓸어놓고 올라왔더니 나중에 올라왔잖아요. 이놈의 새끼가 거기까지 내려왔으면 날 밀고 올라가야지. 네 혼자 올라가. 막 호를 내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아, 좀 무섭게 생긴 눈이 부리부리하고 스님이 그때 62살이래요. 나는 그때 22살이요. 23살짜리고. 그러면서, 아, 스님 잘못했습니다. 그 비구니에서 여성절이라서 부끄러워서 못 갔습니다. 그때 처음 배웠지. 그 은사스님 가르침 중에서 지금까지 이렇게 가슴에 새기시고 계시는 그런 가르침이 있을까요? 아, 예, 그런 거예요. 그때 거기 이제 갑장사는 옛날 나홍심이 계신 고려 말에 나홍심 탑이 그 산에 있는데 나홍심 공부하는 법을 늘 이야기 잘 하셨어요. 행자 너희하고 스님 두 분하고 이제 참선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참선하는 방법이 이 먹고 공부를 하되 나홍심 공부법이 어떤가 하면은 염기 염매를 위지 생사라
생각이 하면 일어나고 생각이 하면 없어진 자체를 한번 죽었다 살았다. 한번 생사라. 위지 생사라 하고. 그러니까 당 생사지제해야 생각이 일어났다 죽었다 하는 그 사이 틈을 딱 타가지고 수진력지에게 하조다 모름지게 온 힘을 다해서 화두를 들지어다. 화두가 순위를 하면은 오직 화두가 하나가 되면은 기밀직진이라 생각이 일어났다 그 자체가 없어져 버린다 그래요. 기밀직진하리니 기밀직진처를 기밀에 다한 곳을 위지적이라 고요할 적자 위지적이라 그러고 고요했으면 안 되는 거지요. 적중에 무하두라 무하두를 위지 무기라 고요한 가운데 하두가 없으면 하두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 없으면 그걸 무기라 그러고 무기 적중 불매하두를 위지영이라 고요한 가운데 하두가 매하지 않은 것을 위지영이라 신령설을 적이 영이 하라니 즉차 공적 영지는 즉 이 공적한 신령설은 지혜는 무게 모잡이라 어떤 상에 무너뜨려져도 무너지겠자 무잡이라 다른 상에 서기지도 않나요 실력해지면은 그러면은 요시 용공하면 이와 같이 공부를 하면은 불일 성지라 하루가 아니라도 깨칠 수 있다 그런 말씀 다 했다고 그런 게 지금 기억이 잘 나고 그러죠. 그 은사 스님이 지금 보면 공교롭게도 출가일 그리고 득도일 열반일이 같은 예, 그래. 날이라고 예, 들었어요. 출가도 11월 15일이 시민 돌아가실 때가 1995년 11월 15일이었다고요. 그게 좀 묘하게 되고요. 출가일하고 열반이 똑같아요. 네. 그걸 좀 좀 특이하지. 네. 이제 본격적으로 스님 이제 수행하신 이야기 좀 여쭤볼게요. 여쭤야 한 거. 네. 삼위계 수지 후에 본격적인 공부를 예. 아이. 어디서 하셨는지. 여기서는 보양사 갈 때는 그 수일에 삼성함 주지할 때래요. 삼성을 5개월 살았는데 그때 생각에 그때 37살 먹었으니까 아 이런 거만 하다 주지만 하다 나 늙으면 공부도 못하고 안 되겠다 싶어서 안양 보양사를 갔지요. 보장사 우리 문중 스님인데 관홍 스님도 학려단 사촌 형님 돼요. 큰 스님이지만 나이 많지만은 저는 그 새파랬고 그래서 공부를 하러 왔습니다. 그게 아 잘 왔다고 그리 좋아하시고 공부하는 거 참 좋아하세요. 그래서 그때 이제 해관 스님 내하고 사모 스님하고 비구니들하고 다섯 명 특강을 받았지요. 매일 그때 이제가 제가 시장 기도를 왜 하는가 하면은 관홍 스님 머리가 너무 좋고 아는 게 너무 많으니까. 저 그것이 뭐 아는 걸 다 배우려면은 뭐 나도 총명을 얻어야 되겠다 하고 그런데 그 보면은 지장객 내에 보면은 지장에 들어갈 때 지장보상 앞에 이 물을 한 잔 올리고 하룻밤 하루 지나고 난 다음에 그 남자 마시고 나가서 기도를 하면은 지장보상이 꿈에 언젠가는 7일 내지 3, 7일 하면은 꿈에 물을 부죠. 관정을 해준다 그래서 꿈에 지장보상 그 물을 부으면은 그런 꿈을 꾸고 나면 신인이 몽각하면 꿈을 깨도가 나면은 즉핵총명이라고 그 총명을 얻어가지고 응시경제를 일력이건하면 즉당연기 갱볼망세 일구일계라 그런 게 있어요. 지향경 내에. 그건 뭔 소리가 하면은 이 사람은 꿈을 깨나면은 즉핵 그 총명을 얻어가지고 모든 계획을 한번 보고 들으면 곧 영원히 계획해가지고 한기절 한계속 이제 먹지 않는다. 이런 게 나와요. 그래서 그걸 얻으려고 막 지향경제를 많이 다녔지요. 근데 그때 총명을 못 얻었어요. 못 얻었는데 그때 지장기도 할 때 안 했으면은 내가 아마 지금 불구자가 됐을 거예요. 지장기도 할 때 그때 꿈을 꾸는데 꿈에 내가 막 이 간질병, 지랄병이 걸려서 몸이 막 비틀지고 막 뒤굴뒤굴 그러니까 꿈에 그 우리 고향 선배 한 분이 남자가 서희와서 최처정생 하는 말이 야 종만아 종만아 왜 그래 그래 성명이 종만인데 아유 이렇게 몰라요. 지랄병이 걸렸는가 봐요. 그러니까, 아, 그래? 그럼 따야 된다 그러면서 해송솔잎, 소나무 억센솔잎 있잖아요. 솔잎을 여기 힘줄을 찢어버리고, 국수 찢어버리고, 여기도 이렇게 막 찢어버리고, 네 군데 찢어버리고, 검은 피가 막 쏟아져 나온 거예요. 꿈에. 아, 그래. 아, 그만하세요. 그만하세요. 피 닿으면 죽는다고. 깜짝 깨워버린 꿈이라요. 그리고 관장하고는 틀리잖아요. 그래도 혹시 뭐, 총명을 얻었는가 싶어서 책을 읽어보니까 안 돼요. 기억이 안 돼요. 그래서 그게 업장 소멸되는 꿈이라. 업장 소멸. 지업이 소멸되는 꿈이라 그게. 그래서 지장교사 하면은 업장 소멸이 빨리 된다. 그렇게 해버리지.
그러고 가서 이제 전부 시장보다 전부 다른 마이 하고 203이라고 전부 다니까 참 희한해요. 세현 스님은 젊은 시절 은사 서훈 스님을 모시며 늘 원주 총무 등의 소임을 맡아 뒷바라지하느라 공부에 대한 갈증은 깊어만 갔습니다. 문득 이렇게 살다가 더 늦으면 공부도 못하겠다 싶어 안양 부장사로 갔다고 합니다. 그때 스님 세수 37. 나도 총명을 얻어야겠다 마음먹고 지장보살 춘부다라니 기도를 시작했고 영천 기기암에서는 춘부다라니를 하루에 600독씩 했다고 합니다. 또 묘적암, 남해 보리암, 갑사에서 준재다라니 기도 천일을 채웠는데도 지혜는 안 열리고 별 소식이 없어 결국 손가락 한마디를 연비했다고 합니다. 준재라는 말의 뜻이 청정이라고 합니다. 세연 큰스님은 지금도 전등사에서 청정 수행하시며 다라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라니를 왜 좋아했는가 하면은 네. 우리가 이제 공부를 깨치라는 그 가장 길이 경절문은 참선하는 거 마음 길이 끊어지는 거라 경절문 참선을 하는 걸 경절문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비밀문. 비밀문은 이제 다라니라는 거예요. 진언을 외우는 거. 그 다음에는 원돈문. 원돈문은 이제 육도 만행을 다 보시지게, 선정, 뭐, 온갖 수행을 다 하고 삼아성급을 지나야 부처님 되는 거. 아주 긴 시간이죠. 그러니까 문수보살, 보현보살, 간세현보살, 지장보살 이런 분들이 다 원돈문 닦은 분들이에요. 삼아성급을 긴 시간 닦아서 부처 되는 거. 그 다음에 연불문이 있어요. 연불문. 연불은 남아미타불, 남아미타 불러가지고 극락세계 가서 성불 하는 거. 극락세계 가면 다 부처님 된다니까. 그 네 가지 있는데 제가 다란열 좋아한 거는 수일에 그 삼성함 조지할 때 오르락 내려가면서 천부 다란열 몇 번 외우는 거예요. 가다가 몇 번에 올 때 내려올 때 몇 번 외우고 하면 꼭 밤에 그 희한한 꿈을 꿔요. 천부 다란열 하면은 좋은 꿈을 꾸는 것 같아. 그래서 이제 그 지장기도 할 때 총명을 얻으려고 저 영천 가면 영천 은혜사 뒤에 하면 기기암이 있어요. 기기암서 내가 이제 뭐 공부하면서 하루에 몇 번 정도 하는가 하고 이제 전부 다른 외워 보니까 그때 뭐 밥 먹으면서 오면서 하면서 외웠는데 하루 한 600번 외웠어요. 600번 외우고 나니까 그날 새벽에 또 꿈을 꾸는데 이 꿈은 뭐 집착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건 현상이래요. 꿈 자체가 현실이고 현실이 다 꿈이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꿈을 꾸니까 내가 새벽에 도량석을 하는데 어느새 도량석을 하는데 바람이 막 강풍 막 쐬다보니까 내가 비를 피하기 위해서 추념 밑으로 도량석을 하는데 아 이만한 구슬이 빛을 이거리거든 축대 밑으로 두루루루 굴러가요. 굴러가지고 두루 돌아가지고 법당 창문 뒷창문으로 쓰고 들어가요. 그래 동사도 끝내고 법당 문을 정문 열어보니까 저리 염주 놓은 그릇에 이 구슬이 더, 그 구슬이 빛을 이거래. 그 내가 쓱 안아보니까, 이게 여의주인가? 뭐, 무슨 구슬인가? 이래 하면서 문을 열고 놓으니까 마당에 사람들이 가득하 있는데, 내 몸이 반이나 퉁 떠요. 아, 이 좀 보라고. 옛날 무심도 여의주가 없었는데, 난 여의주가 있다 하면, 놀다 하다 보니까 꿈 깼어. 그래, 뭐 하면 뭐 되겠다 싶어서, 그래, 본격적으로 추모다리 하는데, 전화 광도사가 하는 거예요. 다란이 뭐인가 하면은 참 좋은 거래요. 다란이 번역하면 총지라고 해요. 총지. 다 총자가 알려지. 모든 게 다 갖춰져 있다, 이 말이에요. 지혜도, 복도, 신통도, 뭐든 하면 원대로 다 된다, 이 말이에요. 다란이. 그래서 다란이 좋아했는데, 이 근래 다란이 해가지고, 옛날에 한 100년 전에 부산 범어사 수월 스님은 신묘장구 대다라니 하고 불망념지를 얻었어요. 불망념지. 이제 먹지 않는 지혜. 그 다라니 기도의 그 수행, 공덕에 대해서. 공덕? 네. 다라니 공덕 굉장하지요. 네. 다라니는 밀주 공강하야. 밀주를 비밀 다라니로 말하는 게 밀주, 비밀 밀자니까. 밀주 공강이라, 공이야 강해서. 능이 수미산. 능이 수미산도 옮길 수 있고.
갈대수라 큰 바닷물도 마르게 할 수 있고, 주는 근고목에 이 주문은 근거 죽은 나무, 마드나무에 능생화하거라, 능이 꽃피게 하고 열매도 마치게 할 수 있다. 그러니 유수심신이 오직 깊이 믿어서 물득생이라 이심내지 말고 하여라 이 소리예요. 미국 다라니에 그게 나와요. 그래 이제 다라니 하고 깨치는 방법은 신통력으로 철지기를 가는 것 같고, 행교를 해가지고 우리 경보고 뭐 이리 공부해야 하는 거는 배를 타고 철지기를 가는 것 같다. 더 빠르다 이 소리예요. 그건 이제 제가 그 다음에 이제 준지의 다라니 지금 오래 했는데 그것도 이제 계속 해야 되는데, 해수는 금년에 이제 4월달 20일 되면 30년이래요. 근데 계속 못하니까 그런 힘이 안 생겨요. 옛날에 여 전도서 주지 내놓고 46살 먹을 때 저 마구사리에 가슴을 할 때 그때 좋았어요. 그때 계속 해야 되는데 그때도 103회 해서 안 되니까 안 된 줄 알고 끝내버렸다고요. 그것도 여 주지로, 그죠. 저 딴 데 또 주지하고 그랬지요. 그러니까 뭐든지 한 천여 정도 꾸준히 해야 돼. 요새는 어떤 기도하고 있어요? 요즘은 다라니. 요새 다라니 됐구나. 예, 요즘은 다라니. 하던 것도 해야지. 안 돼도 죽을 때까지 하면은 그 씨가 돼요. 원력을 세우고 말을 하면 씨가 돼가지고 금생이 안 되면 내 생에는 언제가 된다 이거예요. 큰 원력을 세워야 돼. 스님 출가 수행자가 되신 지 이제 60년이 지났어요. 네, 예, 뒤돌아보면서 그래도 내가 출가를 참 잘했다라고 생각이 예, 드시는지요? 잘 된 거지요. 세상에 뭐 부귀영화를 하든지, 예, 중국 청나라에 순치 황제가 황제를 자리를 버리고 추가했잖아요. 그 왜 그런가 하면은 참 그 양반이 고래 다섯 영웅들이 옛날부터 내려오면서 만구전 영웅들이 남북 동서와 돈이라 동서남북 전부 다 진흙 속에 누워있다. 영웅 혹을 더 그 진흙 속에 누워있단 말이야. 내시하니 거십이라. 올 때는 다 기뻐하자. 아들, 딸 낳았다면 다 좋아하잖아요. 거십이 갈 때는 다 슬퍼하니 공제 인간 주의라. 공연히 헛되이 인간 세상에 있다. 한번 왔다 가는구나. 황제가 죽어했다고요. 그런 사람을 비유하면 뭐 우리는 중대는 참 다니게, 언젠가는 부처님 됐으니, 씨가 되니까, 후회하는 법은 한 번도 없지. 잘 됐다 그러지. 항상 가슴에 새기고 있는, 이제 뭐, 어록이라든가, 아니면 경구가 있다면 하나 알려주세요. 저도 이제 경책의힘으로 삼고, 저도 마음을 새기고. 세상 살아갈 수 있는, 자명될 수 있는 거, 복해 쌍수, 복과 지혜를 같이 따가라.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데는 그래도 복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선량 많이 하고,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보실을 많이 해야 돼요. 그 대신 또 복만 지도 복만 말하면 안 되죠. 어리석으면 안 되죠. 지혜를 닦아라. 참선하고 연불하고 주력하고 경을 보아라. 복해 쌍수 이 최고지. 스님께서 생각하시는 진정한 출가란 어떤 건지 말씀 좀 해주세요. 출가, 진정한 출가는 제가 마음이 출가래요. 불은 세속을, 세속을 생각하지 않은 게 심행 출가라. 이러면 출가라. 예, 스님 말씀 이렇게 딱 듣고 났더니 아까 그 극락감의 주련 예, 다시금 예. 이렇게 오는 것 같은데요. 끝으로 이제 주련에 대해서 스님 말씀 들으면서 이 시간 마치도록 할게요. 예. 그 자체가 참 그 오도송인데 아주 멋지잖아요. 유물선천재하니 하늘과 땅이 생기 전에 어떠한 부분이 먼저 있었으니 그는 모형 본적이라 행체 없는 것이 본래 고요하고 적정한 물건이다. 행체가 없기 때문에 불축사지죠. 계절 따라서 씨들 지는 게 아니다. 그니 능이 만상이라 능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 되는 것은 우리 마음. 마음을 자서 깨달으면은 우리 본성을 깨서 그게 참선에 깨친 소리죠. 이 먹고 뭐가 내 마음인가 시시마고 참선하다가 공부하다 보면은 그냥 활짝 깨친 거예요. 마음을 깨달으면 그 자체가 부처님, 모든 진리는 하나니까 오늘 종교에 구애받지 말고 본성을 밝혀서 부처님 되는 게 최고래. 오랜 시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스님. 제가 말이 좀 어제 잘 안 돼서 잘 알아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고생하셨습니다. 네, 성불하세요. 네. 스님은 긴 시간 말씀을 끝내고 따뜻한 차 한 잔을 내어 주었습니다.
날마다 빗질하던 거처 극락암 앞으로 나오니 주련이 새롭게 다가옵니다. 출가 수행자로서 살아온 지 60여 년 세월. 종단의 최고 법계인 대종사 법계를 받았지만 스스로 세운 원력을 제대로 성취하지 못해 얼굴 내밀기 부끄럽다며 한사코 촬영을 거절하셨던 스님. 복해 쌍수, 복과 지혜를 같이 닦아라. 모든 진리는 하나니 본성을 밝혀 부처님 되는 게 최고다 라는 말씀. 늘 가슴에 새기며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큰 스님 고맙습니다. 세연 큰 스님의 출가 이야기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김태린입니다.